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일에 나와 진리와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돌이켜보니 세상의 유혹과 정욕을 따라 불순종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진과 전쟁, 전염병,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찢기고 상처입은 심령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과 없는 것은 지진으로 수많은 인명이 희생된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을 위로하시고 속히 구조되고 복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에서 포성이 먹고 더 이상 무고한 피 흘림이 없게 하시며 3년째 온 지구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이끌어가는 대통령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이 땅의 위정자들이 분열과 대립을 멈추고 국민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 정치를 펼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희숙의 기도를 들으시고 수십만의 아수르 군대를 물리신 하나님, 저 북한의 미사일과 핵 위협을 막아주시고 이 땅의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세우신 우리 교회에 더 큰 부흥을 허락하시고 땅 끝까지 복음 전하며 소외된 자들 섬기는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립 70주년을 바라보며 날마다 더 새로워지게 하시며 교회의 기둥인 청장년들이 구름처럼 모여드는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에 파송된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당회장 목사님에게 엘리야에 주신 큰 권능을 부어주시고 지치지 않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강단에 서실 때 성령의 큰 감동을 주시사 말씀 듣는 우리는 치유받고 눌린 심령이 자유케 되며 문제의 열구성이 무너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년에 우리들 각자 세운 모든 선한 계획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며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설계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 올려드리는 나사렛 찬양대와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화상과 인터넷,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이곳과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